자, 이러면은 제트기 모드 왜 휘었냐? 비틀비틀 걸어도 미끄러져 굴러도 흘러갈래 비틀비틀 걸어도 이거 안 살려지네. 그 살려지면 좋을 텐데. 돈 좀 버냐? 개노잼 놀아라. 어라이방이 아니네 코가 커서 헷갈렸다. 조용하십시오.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다감 X라고 하는, 이걸 뭐라 부르죠? 용자물인데 피규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다 완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조립할 필요가 없는 완제품인데 이제 합체하고 합체 안 하고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이게 구독자 진 라이언님께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25만원인가 27만원인가에 구입하셔가지고 저한테 리뷰를 하고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. 왜 라이브로 진행하냐면은 제가 다감을 안 봤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다간을 안 봤다니까 80년대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. 다간을 안 봐가지고 몰라가지고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요거를 까면은 얘 이름은 뭔지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자, 요 제품 같은 경우에 여기 있죠. 굿스마일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요게 디자인은 일본에서 물론 했지만 이제 3D로 이렇게 피규어로 만드는 요 디자인 작업은 한국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. 아까 닉네임이 있었는데 뭐 그분 성함 뭐였죠? 미스터 천님. 미스터 천님. 자, 아무튼 그런 제품이고요. 지금 테이핑이 다 되어 있는데 요 조심히 테이프 뜯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프 조심히 뜯을게요. 저 이런 거 처음 만져봐요. 불량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. 뭐 기차의 창문 모양이라든지 다간이 완성해놓고 보면은 짝다리를 짚고 있다든지 그런 불량이 있다던데 과연 오늘은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갑기라고? 나 장갑 없는데. 자, 아무튼 얘를 언박싱 해볼게요.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눈이 이렇게 있고요. 이건 잡기 편하라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겠죠? 자, 오픈합니다. 문이 열리네요. 그대가 들어오죠. 자, 다간입니다. 요걸 좀 바꾸도록 할게요. 비디오 캡처 노출을 자동으로 해놔야지 이런 걸 딱 보여드릴 때 잘 보이거든. 맞죠? 잘 보이죠? 와, 자, 다간입니다. 자, 일단 이거 나 이런 거 처음 까봐가지고. 자, 일단 박스에 냄새는 안 납니다. 냄새는 안 나고 일단 좋은 냄새가 나고요. 이거 어떻게 까는 거야? 그냥 이렇게 까면 되나? 자, 여기 설명서가 있네요. 설명서는 일단 요거 보고 한번 조립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거치대 아닐까요? 거치대? 다간 올려놓는 거치대. 여기 올려보면은 짝다리 집었는지 아닌지 코어가 튼튼한지 알 수 있겠죠. 테이프가 또 있네요. 테이프가 또 있는데 여기 테이프를 또 뜯을게요. 자, 이거 오픈해 볼게요. 뭐 이런 걸 까봤어야 알지. 오! 자, 여러분들 일단 언박싱은 했습니다. 일단 작은 거부터 보여드릴게요. 작은 거부터. 일단 경찰차. 얘 개 조그만합니다. 근데 이게 람보르기니라면서요. 그래서 어린애가 이제 람보르기니 경찰차 타고 움직인다는 아주 병맛 그 컨셉이 있던데. 자, 경찰차. 근데 여기서 제가 방금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 불량입니다. 예, 보세요. 자, 여기 뒤에 보면은 로봇이 있거든요. 근데 얘가 고개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.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. 보십시오. 고개가 약간 이렇게. 고개가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. 진짜로. 감아서 그렇다고? 부산 사람 거라 고개가 삐뚠 거 아닌겨? 부산 사람이랑 고개가 삐뚠 거랑 무슨 차이입니까? 목이 움직인다고. 아, 목이 움직이는 거라고. 아, 그럼 다행이지. 자, 일단 요거 한번 제가 그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설명서 보고 할까요? 설명서 보고 할까요? 이걸 경찰차 로봇으로 변신시키고 싶은데. 오씨,
오씨. 뭐 설명서 봐야 되겠다. 설명서 봐야 되겠다. 다가는 설명서 안 보면 부서집니다. 설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 나 무서워. 나도 무서워. 자 이거 보면은 여기는 설명서가 한글이거든요. 오류 표기 정정 안내. 근데 이 본 설명서는 한글이 없습니다. 다 일본어예요. 일단 경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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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아 나 못하겠어. 자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경찰차 이거 쭉 당기라고. 쭉 당겼어. 쭉 당겼어. 쭉 당겼어. 여기 앞대가리를 이렇게. 오 앞대가리를 이렇게. 오오 이만큼 이만큼. 오 이만큼 요렇게. 어 자 아하 아하 다리 들었어 지금. 아하 자 그리고 얘를 오 다간 자 일단 경찰차 로봇으로 만들었습니다. 자 경찰차 로봇으로 만들었어요. 고개가 돌아가나? 고개 돌아가는데도 약간 이 상태야 지금. 고개 이 상태야. 이거 불량이야. 어깨 내려라고. 어깨 이거 맞는데? 어깨 이거 맞는데 이거? 팔을 전체적으로 내려요. 이렇게 오케이 팔을 전체적으로 내리라고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 됐어. 자 됐습니다. 아 됐죠. 이거 다시 경찰차를 어떻게 만드냐.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빠지가 아니야. 자 일단 제일 작은 거 했고 여기 세워놔. 자 잘 섭니다. 잘 섭니다. 안 보이시겠지만 잘 섭니다. 이 애기들한테 이거 사주면 5분 안에 부셔 먹을 듯. 저도 거기에 한 표 겁니다. 자 이제 기차 볼까? 이제 기차? 자 기차입니다. 기차 창문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? 기차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KTX 같네요. 기차 이름은 어스라이너. 어스라이너입니다. 어스라이너 어스르하이. 이게 다간의 다리가 된. 어스라이너가 문제가 좀 많아. 자꾸 땡기라고? 세게 땡기면 부서질 것 같은데? 자 이거 설명서에 나온 순서대로 할게요. 이거 내가 그냥 이거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저는 제가 부러뜨린 다간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언양어선을 타면서 유튜브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요 어스파이터. 어스파이터 차례입니다. 어스파이터 전투기입니다. 전투기는 좀 크네요. 약간 사이즈는 제 얼굴만 합니다. 제 코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고요. 제 얼굴 가리는 사이즈네요. 오우씨 이게 몸체였네. 자 일단 얘를 이렇게 펴야 돼. 이렇게 펴고 여기 비행기 날개 45도 양 날개에 캐논을 달아줍시다. 비행기도 근데 이렇게 약간 참새 같은데. 랜딩 기어 딱 펼쳐주고. 자 까만 옷이라서 잘 안 보이나? 흰 옷 입고 올까요? 아 흰 옷 입으면 더 안 보이겠다. 자 이렇게 일단 기본 세팅 설명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. 뒤에는 머가리 있고요. 자 발칸포 같이 생긴 거 얘를 끼워야 됩니다. 끼웠어. 양쪽 다 끼웠어요. 양쪽 다 끼웠습니다. 자 이게 끝인 것 같은데. 그리고 이제 고정하고 싶으면은 요 상태로 고정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끼우면 됩니다. 이게 끝이네요. 어스파이터였습니다. 어스파이터 발칸포. 이게 약간 짝짝인데. 이거 날리면 된다고? 이렇게 해서 날리면 됩니까?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이거? 지구까지 날아간다고? 자 일단 요거 요 상태로 놔두고 다음 일단 요거 기차랑 합체해야 되나 보네요. 자 요거 랜딩 기어 접고 그리고 여기 밑에 뭐가 있네요. 덜렁덜렁 하는 게. 자 이 덜렁덜렁이 이거 생식기 꺼내주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꺼내야 됩니다. 이렇게 하고 하고 있어. 잘 되고 있어요.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잘 되고 있습니다. 그 기차로 해야 되는 거 맞아요? 하차도 못 먹. 그 반대쪽은 앞대가리 가운데 있는 그 대각선 알을 빼서 돌려야 돼. 근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안 빠지는데. 오케이 됐어. 오 잘 된다. 잘 된다. 그리고 뒤쪽은 요렇게 하고 아하 얘랑 합치네.
아하, 얘랑 합쳐. 오, 이거 잠깐만요. 이거, 이거 끼우는 거 좀 조심해야 돼. 아니 잠깐만, 이게 아니잖아. 이거 다시 원 상태로 만들어. 어, 얘는 자 이거 잠깐만요. 어, 다행이다 안 써서. 오늘 안에 합체됩니다. 합체됩니다. 걱정 기다려요 수영은. 어, 이게 안 맞는데? 기수 모양을 잘 바라고. 아이씨 바주카포 계속 떨어지고. 잠깐만요 여러분들, 이게 처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 기억이 안 나. 이거 어떻게 붙지? 이거를 대가리를 오! 됐어. 자, 아이씨 잠깐만, 에어컨 좀 들고 올게. 개짱 땀나네. 아우 나 이게 뭐라고 땀이 나냐. 자 오케이, 여기서 이제 다시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추억을 꺼내드리려다가 25만원을 꺼내는 채널 투스탑. 아, 좀 조용해 보세요 지금. 아,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맞지. 아, 망할 거. 이게 딸깍하는 게 아닌데. 아니 이게 딸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두는 거야 이렇게. 근데 각도가 이러면 되나? 다운포스인가? 자 우리 그러면은 이 비행기 모드는 비행기 모드는 하지 말까요? 요거 할까? 바로 로봇으로 만들어 볼까요? 아까 정답 병상 보낸 거니까 답답해 죽겠으면 보세요. 어? 올려줘. 유레카. 됐어. 아 됐어. 자 됐습니다. 자 됐습니다. 뭐야 이거 생식기 왜 나와 있어? 아 됐어. 아 됐어.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덜렁덜렁 고정이 하나도 안 되네. 고정이 안 돼요 이게. 끼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걸쳐 놓는 겁니다. 아 마을크 씨. 얘 다시 차로 만들어야 됩니다. 어 얘 끼우는 거 맞다고? 네 끼우는 거 맞네요. 어, 잘 끼워졌습니다. 얘를 다시 차로 만들어야 돼요. 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는 이거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제가 딴 건 몰라도 제가 기억력은 또 한 기억력 하거든요. 자 제가 오케이. 자 다시 경찰차로 만들었습니다. 자 경찰차 만들었어요. 이제 얘를 올려야 돼요. 자 이렇게 경찰차까지 태웠습니다. 이쪽 보이시죠 경찰차. 자 이러면은 제트기 모드 왜 휘었냐. 그럼 이거 약간 아 이게 휘었어. 이게 휘었어요.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제트기 모드입니다. 자 완성했어요. 자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. 저게 불량이라고? 아 이게 불량이에요. 아 내 소중이처럼 흰 거 있잖아요. 제 목소리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자 이제 스탠드 두 개 가져와서 올리세요. 아 스탠드는 그 진 라이언님이 직접 할 수 있게 할게요. 저는 원래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둘게요. 자 이제 로봇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씨들 잠깐만. 아이씨들이 하면 안 그럴 것 같죠? 아니 맨날 이런 거 만지는 사람 말고, 이런 거 맨날 그 수집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말고, 아저씨들이 하면 안 그럴 것 같죠? 처음 해보는 사람들 저보다 더 심할걸요? 자 이제 다시 뺄게요. 비행기도 빼고.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할게요. 이제 할게요. 자 클릭해서 이걸 뽑아줘야 된답니다. 오우씨 오 이렇게 뽑힙니다 기차가. 반대쪽도 자 엄청 크고 길어졌어요. 오케이. 자 이렇게 다리 짝다리인데. 오 됐다. 다리 길이 맞춰졌어. 아나 이게 너무 어려워. 이 비행기가 짜증나. 비행기가 자 제트랑 똑같이 해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. 여기 손이 있어? 오오 오, 여기 손이 있었어. 여기 안에 손이 있었어. 손이 오오 내 얼굴을 오 손이 있었어. 이 미사일이 손이었어. 오
오 신기하다. 아씨 이거 안 해도 됐었네. 이분 나중에 또 못 받으면 그걸로만 하룰라방 가능을. 기다려 보세요. 저 이거 여기 넣어야 돼. 이렇게. 저 사실 동정입니다. 그래서 잘 못 넣습니다. 여기 안에 경찰차 넣었어요. 여기 안에 경찰차 넣었어요. 이제 다리랑 합체. 자, 다리랑 합체 시켰습니다. 오! 잘 세워지나? 오! 약간 자세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잘 세워졌어. 부서진 소리 아닙니다. 이게 더 쉽네. 로봇가 더 쉬워요. 머가리 달 거예요. 기다려 보세요. 머가리 오픈. 빰빠밤. 아! 다감. 자, 그리고 이 바주카포 아까 있었죠. 바주카포 집어넣고 바주카포를 여기 넣으라는데. 야 바주카포. 자,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주먹이거든요. 주먹. 근데 이 여분의 손 모양들이 많이 들어있어요. 여기 보시면 손 보이시죠? 요 손. 그래서 손도 마음대로 커스텀 할 수 있고요. 자, 이렇게 지구 가슴을 열 수 있습니다. 근데 여는 것보다 저는 안 여는 게 예쁘네요. 안 여는 게 예쁘다. 자세 멋있지 않습니까? 한국 농업 반드시 살리겠습니다. 한국 농업이 여기서 왜 나와? 다감 8. 와, 다 만들었다. 왼손으로 든다고? 다간 왼손잡이인 거 모르십니까? 다간 왼손잡이입니다. 왼손잡이. 자세가 약간 구부정하긴 한데. 자, 오늘 이렇게 다간 자세가, 야 너무 좀 그렇다. 자, 오늘 이렇게 다간 아 진짜. 자, 오늘 이렇게 다간 한번 진 라이언님이 구매하신 다간 제가 직접 한번 이렇게 합체를 한번 시켜봤는데, 이거 말고도 다른 모드가 있습니다. 다른 모드가 한 게 있는데, 이 뭐 요 사제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, 그거는 이제 궁금하시면은 직접 25만원 26만원 주고 사서 하시고, 저는 오늘 이렇게 딱 처음 이런 거를 만져보는 사람이 다간을 합체하면은 얼마나 걸릴까,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. 라이브 하면서 금방 뚝딱뚝딱하네. 오, 잘생겼네요. 잘생겼죠? 진라이언님 잘생겼죠? 자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다간 영상 끝!